이새는 살아남기 위해 형제를 공격하고 있어. 야생에서 먼저 태어난 개체가 늦게 태어난 개체를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미가 주는 먹잇감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야. 늦게 태어난 새는 형제에게 계속 공격받다가 둥지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아있는 새가 부모의 모든 것을 독차지해. 어미 새는 비정하게도 이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어미가 새끼를 죽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모든 새끼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 가장 약한 새끼를 죽인다는 거야. 결국 약한 개체는 둥지에서 쫓겨나 다른 포식자의 먹이가 되거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먹이가 되고 말아.